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박군이 너무 착한 마음씨 때문에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제 방송된 KBS 서바이벌에서는 박군이 게스트로 출연해 잘못된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군은 지인에게 돈을 떼인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박군은 지인이 전화로 잠깐만 쓴다고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5분 안에 보내줄게 라고 한 뒤 빌려줬는데 바로 5분 뒤에 돈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만 원을 10분 만에 돌려준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통장에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있었다던 박군은 그걸 전부 지인한테 빌려줬던 건데요. 박군은 지금도 그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군은 이것 말고도 200만 원을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조의금 중에 2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지인이 급하다고 좀 쓰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착한 박군은 그 돈을 빌려줬고 결국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군은 20억이 아닌 게 어디냐면서 교훈을 얻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군,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봐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